막걸리 한 잔. 트롯 열풍의 핵심이죠. 네. 미스터 트롯.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청률이 35.7%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놀면 뭐하니가 17.9%. 네, 네. 선점에서 광고를 좀 하고. 그냥 그들이 나오면 광고 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송가인이어라. 아, 그렇죠.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그리고 전민기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아주 여러분 흥미있어 하실 만한 주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한 분은 트롯 열풍의 핵심이죠. 네. 미스터 트롯. 과연 도대체 어디까지 그 열풍이 갈지 네.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집, 부동산과 관련한 데이터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그냥 생각만으로 뭐 트로트 인기 많지 혹은 뭐 집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변화가 있겠지 정도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렇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뭐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혹은 재미로 보셔도 충분히 흥미로우실 만한 내용들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스터 트롯 네. 올 봄에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본방은 끝났는데요. 네. 본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전에 미스 트롯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스터 트롯은 남자들이 하는 건데. 송가인이어라. 아, 그렇죠. 네. 송가인 중심으로 갔었던. 네. 그때 같은 경우는 끝나자마자 콘서트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팀장님 말씀하시면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방가는 그 콘서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이들을 활용한 각종 방송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틀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숫자를 보면요. 네? 틀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들이 나왔다 하면 네. 제가 보니까 평균 10% 이상의 시청률이 다 올라갑니다. 평균 10% 이상의 네. 시청 평균 10%?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청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10%가 아니고 뭐 이제 네. 평균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이제 거의 10% 이상 올라가거나 지금까지 중에 최고 시청률.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다? 네,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네. 일단은 그 숫자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네. 과거에 있었던 미스 트롯만 해도 엄청난 열풍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최고 시청률 18.1%를 찍었어요. 미스 트롯의 시청률? 네, 네, 미스 트롯만 해도 뭐 요즘에 10% 나오기 힘들다는데 네. 미스 트롯만 해도 18.1%라 혁명이다, 뭐 종편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랬거든요. 미스터 트롯 네. 35.7%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지상파니 종편인 따질 것도 없이 케이블 그렇죠. 따질 필요도 없이 네. 거의 뭐 최고죠 이 정도면 네 그 정도면 뭐 최고고요 요즘에 네. 10%만 나오면 와 뭐 잘한다 뭐 공중파도 이루고 있는데 35.7%까지 나오더니 네.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이 사랑의 콜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하고 있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아빠는 난 안 봤어요. 미스터 트롯 딱 봤어요. 신청곡 같은 거 틀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딱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몇시 몇 분 되면 전화가 불이 납니다. 그래서 전화를 계속 받으라고 막 몇십 통씩 몇백 통씩 하다가 네? 딱 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목소리로 방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신청곡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청곡이 예를 들어서 뭐 점수가 90점이 넘었다 95점이 네? 넘었다 이러면 상품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종편에서 하는 이 소통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거를 5월 24일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8주 연속으로 20%대입니다. 20%가 넘었어요. 8주 연속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게요.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가니까 이번에 또 TV조선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4명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예능형 아이돌로 키우겠다. 뭐 이래가지고 4명이 붐하고 막 노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게 2회차인데 13%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대박인 거는 그럼 이들이 꼭 마치 펭수처럼 각 방송국에 돌아다니는데 유닛처럼 한 번에 7명이 나가기도 하고 1명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참시, 전지적 참여 시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찬원이 나왔는데 원래 6% 시청률이 나오던 게 8.4%로 지금까지 중에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 네. 네, 그 다음에 KBS 불후의 명곡에 네. 탑7이 나왔거든요. 근데 기존의 불후의 명곡 8% 시청률이었는데 이것도 또 13.7%로 와.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 이윤율이 네. 새끼 SBS인데 장민호가 출연하면서 13.8%인 게 16%까지 상승을 했고요. 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그 뭉쳐야 찬다라는 네. JTBC 네. 프로그램 축구하는 프로그램 네. 있잖아요. 그게 원래 4%대였거든요. 네. 근데 미스터 트롯
친구들이 나와서 2주를 했어요. 네. 근데 그 2주 때 시청률이 10.5%, 10.8%로 방송 최초로 10%를 넘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돌아가니까 6%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는 형님은 무려 3주 연속으로 미스터트롯 스페셜을 했어요. 근데 그 3주 동안 예, 어느 정도 나왔느냐? 한 자릿수였던 게 15%대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예. 광고 효과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1일 3강 해가지고 난리치는 그 놀면 모하니 있잖아요. 네, 네. 놀면 모하니가 지금까지 최고 시청률이 10.9%밖에 안 돼요. 네, 네. 아. 그렇게 치면은 뭐 유재석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뭐 트로트를 하든 춤을 추든 이효리와 비가 나와도 10.9%인데 네. 네, 이들이 나왔다면 13%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도 엄청납니다. 이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나 이들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는데 참 재밌는 건 기사에 악플이 없어요. 불후의 명곡에 이들이 명품 옷을 이제 협찬을 받아서 다 입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조선일보에서 그거를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기사를 네. 어떻게 썼느냐? 뭐 예를 들면은 이찬원은 어떤 브랜드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명품을 협찬받아서 나왔다라는 걸 7명을 쫙 쓴 거예요. 그럼 아르마니 1번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랬더니 뭐 댓글에 아, 우리 뭐 역시 우리 탑세븐들은 뭘 입어도 명품이다. 뭐 어. 이게 오히려 옷이 빛나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뭐 이거 왜 대놓고 PPL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나왔고요. 어, 보통은 그 정도 기사가 나오면 야, 이제 니네 돈 좀 벌었구나.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네. 욕도 좀 할 만도 한데 이들에 대한 호감도가 네. 굉장히 강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네. 기사까지 나왔어요. 미스터 트롯 때문에 광고하기 참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들이 나오면 광고 컨셉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네. 이들은. 나오기만 하면 대박이 난다. 임영웅 씨가 지금 유튜브 광고 혹은 TV 공중과 광고로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광고를 출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나왔다 하면 계속 대박인 거예요. 완판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의 예시가 그 우리가 먹는 그 커피, 이제 컵커피라고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네, 거. 네. 그 편의점 커피 중에 계속 1등하는 게 바리스타 룰스라고 메일유업에서 나온 커피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CF에서 연예인들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임영웅이 이 바리스타 룰스 커피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항상 그냥 잘 먹는다는 거를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린 건데 네. 그래서 그 홍보 효과를 보고 실제로 처음으로 연예인 최초로 이 브랜드의 모델이 임영웅이 됐어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네. 이 영탁이 어떤 노래로 떴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거기서 노래에서 막걸리, 막걸리 한 잔 네, 이래가지고 네, 막걸리 네. 노래로 떴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의 별명 탁걸리다 뭐 이렇게 지어줬거든요. 근데 정말로 영탁이라고 하는 막걸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네, 매출이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이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팬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정말 충성 고객 혹은 충성 팬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정도 숫자로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네. 이들에 대한 뭐 SNS상의 어떤 평판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미스트롯하고 네. 미스터트롯을 먼저 좀 분석을 비교를 해봤어요. 언급량 자체가는 그 프로그램에 했었던 그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네. 미스트롯은 5천여 건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배 수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게 연관어인데 네. 그 미스트롯 혹은 미스터 트롯과 같이 나오는 SNS상의 키워드예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미스트롯 때 같은 경우에는 TV조선 그리고 오히려 상위에 장윤정이 나옵니다. 장윤정? 네. 그러니까는 그 홍자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송가인 같은 키워드보다 네. 오히려 방영 때는 심사위원이었던 장윤정이 더 언급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인지도도 아무래도 뭐 높고 그렇죠.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가인 씨는 방송 이후에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언급이 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스터 트롯은요 그냥 보면은 예, 임영웅, 예, 이찬원, 네 그다음에 영탁 이런 이제 인물들이 바로바로 바로 상위에 나오고 있고요. 거기 뭐 주현미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왔는데 네. 그분들보다도 오히려 임영웅이나 이런 분들이 더 언급량이 그렇죠. 높았다 이거예요? 네. 확실히 좀 과거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들의 어떤 긍부정 비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는데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는 1화가 나오기 전에 상당히 부정이 높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거 너무 그 성적인 요소를 쓰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요소들 때문에 부정이 높았는데
1화 방송 이후에 계속적으로 오히려 긍정의 비율이 좀 올라가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긍정이 있었고 미스터 트롯은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긍정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승전 때 초유의 사태가 또 거기서도 일어났어요. 문자 투표를 하는데 서버가 마비됐죠. 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밀리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부정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TV조선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TV조선의 네. 방송사에 대한 이미지 네 왜냐하면 그 미스트롯을 할 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기본적으로 TV조선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컸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 왜 하필 TV조선에서 하냐 나는 TV조선 싫어하는데 안 볼래 이랬던 이미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미스터 트롯 이후에 TV조선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황골탈퇴 황골탈퇴했다 TV조선에 대한 이미지도? 네, 이미지가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미스트롯이 방영되기 전에 TV조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SNS에서 분석을 하면 긍정이 33%, 부정이 66%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최근 한 달, 그러니까 미스트롯 끝나고 지금 지난 지금 최근 한 달에 TV조선의 감성어를 보면 긍정이 63%, 부정이 36%로 완전 반대가 됐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나 내용들을 보더라도 기존에는 TV조선은 뉴스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 이거였는데 지금의 TV조선은 예능 그리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상당히 바뀌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TV조선 자체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긍정 부정 비율이 60%는 사실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그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당시가 이제 42% 정도 긍정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60% 넘어갔다라는 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 TV조선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좋아졌다. 굉장히 이건 완전히 긍정적으로 뒤바뀌었다라고 봐야 돼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SNS에 내가 글을 올리는 걸 이제 데이터를 아마 이렇게 모으셔서 분석을 그렇죠. 하시는 걸 텐데 내가 좋아한다는 얘기나 뭐 좋은 감정 같은 거는 사실 SNS에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안 쓰고 욕을 많이 쓰니까. 불만이나 욕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긍정이라는 거는 아주 절대적으로 이거는 뭐 거의 대다수라고 봐야 되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전망 한번 좀 해보면 네. 미스터 트롯이 이제 대박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방송국 이미지까지 바꿔놨어요. 그렇죠. 뭐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미스터 트롯의 출연자들 미리 선점해서 광고도 좀 하고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스터 트롯도 아주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미스터 트롯만큼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보시는지 두 분 생각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미스터 트롯이 네. 기존 미스터 트롯하고 그 마케팅 요소 그리고 상황 요소에서 좀 다른 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잡을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일단 미스 트롯 같은 경우에는 개인 그러니까 송가인이라고 하는 한 명의 캐릭터에 의존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그것보다는 일종의 유닛처럼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캐릭터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좀 느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방송에 그 7명이 같이 패키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네. 팬덤을 형성하는데 이게 마치 예전에 아이돌이나 아니면 뭐 프로듀스 시리즈나 이런 걸 보면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제 팬덤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미스트롯도 이런 방식으로 한 명이나 두 명이 아니라 잘하는 여러 명 혹은 그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뭐 7명에서 10명 정도의 팀처럼. 패키지가 된다면 네, 그러면은 일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스트롯 같은 경우는 끝나자마자 전국 콘서트를 정말 한 2, 3개월 해서 계속 불렸어요. 그러다 보니 네. 반대로 미스트롯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송가인 말고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계속 노출시키고 팔기 위해선 TV 프로그램에 계속 인지도를 높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의 인지도를 계속 지금처럼 유출시키고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러한 현상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 원 때보다는 좀 더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민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미스트롯이 미스터트롯 시청률 면에서는 뭐 비슷하게 갈 수 있으나 경제적인 어떤 효과 같은 거는 좀 미스터트롯에 못 미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죠? 아이돌 같은 경우도 남자 아이돌에 대한 충성도가 여자 팬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면 BTS 같은 경우 해외에서 콘서트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가요. 외국까지 나갑니다. 이제 심지어 친한 분 계시는데 가요? 그거를 끊어서 가는데 사실 남자들은 그 정도의 충성도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아. 지갑 자체도 우리 어머님들이 아. 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을 위해서 네, 네, 네. 더 잘 연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네.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반론. 뭐냐? 20, 30대 남성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갱년기가 지난 50, 60대 남성은 다르다. 아, 소비를 더 할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송가인의 팬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송가인의 팬덤이 딱 지금 그렇게 해요. 송가인이 미국에 콘서트를 가잖아요. 가요? 다 같이 갑니다. 에이, 네. 심지어 진짜? 태극기를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선글라스를 끼시고 가시거나 그리고 전국에 지부가 있어요. 지부장. 아, 송가인 팬클럽 지부장? 네. 그리고 그 지부장이나 이사가 되려면 돈을 엄청나게 예, 투자를 하고 아, 그래요? 송가인의 콘서트를 할 때 가면 그 지역에서 정말 깃발이 이렇게 깃발을 아, 흔들고 퍼레이드 하듯이 이 트롯 열풍을 보면은 중장년층들의 어떤 그 관심도가 높다라는 게 여기서 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음악 채널 같은 거 보면 아이돌 중심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노래 네.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 기성 미디어에서 우리는 좀 소외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롯이 열풍이 터졌는데 기업들도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중장년층의 소비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미디어 관점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공중파들이 네. 계속 아까 말씀드린 MZ 그러니까 10대나 20대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어요. 그들이 결국 소비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근데 결국 다 실패했죠. 결국 다 유튜브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률은 계속 바닥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만든 타겟팅 프로그램은 10%를 넘기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다른 통계가 뭐가 있죠? 유튜브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또 50대 이상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보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전민기 팀장님 말씀해 주신 그게 정확해요. 내가 뭔가 그 송대관의 노래를 듣고 싶을 때 KBS 가요 무대 말고는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었는데 유튜브는 틀면 나온다였거든요. 그 심리가 정확하게 이번에 통한 게 공중파나 그 일반적인 TV 프로그램들에서 결국 그들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스트롯 아, 과연 시즌2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아, 보겠습니다. 저도 근데 뭐 미스터 트롯만큼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긴 하고요. 일단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네. 아,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트롯 가수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 네. 이 프로그램은 대박이 날 건데요. 네. 자, 하여튼 이 미스터 트롯 혹은 뭐 미스터 트롯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들을 여러 데이터들을 좀 분석해보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집 네.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사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전에 모임 같은 거 줄어들었죠. 네.